우리가 아는 맛 알토란 김장 특집. 김장 김치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배추 김치 정도는 아는데 어떤 김치를 만드실 생각이십니까? 배추 김치하고 두 번째는 백김치. 아, 백김치. 아니 사실 뭐 김치의 양대 산맥 하면 배추 김치가 기본이고. 그쵸. 그다음에 이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, 아기들은 백김치고. 그쵸. 백김치. 근데 통계로 우리가 먹어서 이 소화 기능이고 어디고 좋은 거는 물김치, 백김치를 많이 먹어야 되는. 그렇죠. 맞아. 많이. 너무 시원해요. 근데 물김치에 백김치 잘 담는 사람이 없어. 네. 맞아. 왜냐면 그 빨간 게 안 들어가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훨씬 맛이 디테일해야 돼. 아, 그렇기도 그렇죠. 하고 걔가 간을 아주 떡 소리 나게 맞아야 사이다 같은 맛이 나지. 맞아요. 싱거워도 사이다 맛이 안 나고 짜도 싱거워 사이다 맛이 안 나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선생님 1차원적인 질문 한번 드릴게요. 네. 배추 고르는 법 있어요? 1차원 아니에요.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제일 중요한 건데. 김장김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추. 그쵸. 그냥 어른들이 올해 배추가 안 좋아서 김치 맛이 버렸다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뉴스 봤어요. 이게 여기 이렇게 놓고 이게 속이 꽉 찬 거는 이렇게 눌러만 들어가요. 아, 위에서? 네. 또 이런 정도가 제일 좋은 거야. 요까지 하얀면 속이 꽉 찬 거야. 아. 그러니까 이게 네. 아주 큰 배추도 네. 아니고 아주 작은 배추도 아니고 중간 배추. 네네. 네. 어려워. 네,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골라서 하시고 이 초록 요거는 여기가 조금 있어야 이 김치 맛도 얘가 살려줘. 아~ 근데 우리가 이런 사먹는 김치들은 이게 없잖아요. 네. 왜 그냐면 우리가 이 배추 벌레나 진딧물 같은 게 이 껍데기로 앉지 속은 안 앉아. 그치.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까 봐 아까워도 다 따버리는 거야. 속만 해. 그렇게 김치도 더 구수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덜하죠, 덜하죠. 그것 때문에 사는 김치는 파란 게 없어요. 예, 가정에서만 이게 속 때려도 이렇게 좀 파랗게 넣어서 하는 건데 이게 들어가야 김치가 더 맛있어. 더 감칠맛이 난다는 거죠. 그렇죠.